지금 어? 경훈 잠 안 될 것 같은데. 11시인데 지금. 11시 9분인데 이제 왔는데. 드라마는 그 애매한 시간이에요. 뭐 하면 지금 1시, 집 가면 2시, 씻으면 3시. 이럴 바에 안 자는 게 나아. 인정? 동생이 일본에 젊은 이들의 머리, 젊은 이들의 말이 시부야에 오고 싶다고 그랬는데 시부야에 많이 지금 나 탄시입니다. 여기는 지나다니는 거. 나 지금 구름이 껴서 해가 안 보이는 건데 나 탄시예요. 아니 지금 밤 11시가 넘었어요. 11시가 이게. 이거 지금 나 탄시. 아니 사람이 근데 이제 구름이 껴가지고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우 말도 안 되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어디 흐린이야 검은 너무 많이 뺐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이쁘셔. 또 오늘 비가 온 밤입니다. 비가 오면 일본 분들이 좀 잘 안 나오거든. 아, 안 나오는 게 이상한데. 다 나왔으면 우리 못 걸었겠는데. 나왔으면 이제 이거 바로 와. 예사원들 마음 30대, 20대 뭐 온 연령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놀러 온 사람이 아니라 놀러 온 젊은 사람이 아니라. 타임스퀘어 저리 가래요. 한번 볼까요? 네.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 애니메이션에서만 보던 장면. 죽었지. 아하네요. 저희는 지금 젊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잘 찍었어? 네. 좋습니다. 또 여기가 이제 여러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데서 맞아요. 보는 그 아. 장면들이 여기 나옵니다. 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경찰분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 밀도 많이 쓰니 모르겠지? 일본 사람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은데 거리가 다른 도시랑 똑같이 깨끗해요. 맞아요. 엄청 깨끗하고 너무 깨끗하고 깨끗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어떻게 깨끗해. 쓰레기 한 장 버리는 게 없지. 아 외국인들도 많은데 잘 지키나 봐 이 룰을. 예, 이제 시부야에서 유명한 예. 하치코 동상. 아. 하나 둘 셋 세노. 이제 버스킹 하신다. 버스킹 야. 가봅시다. 아, 낭만의 도시네요. 낭만의 거리에요. 그 시부야 하면은 음악의 도시. 서기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 기다려요. 어, 여기서 이제 역 앞에서 만남의 장소겠지? 그죠? 혹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저 사람들이? 아니, 저희 얼마 전에 카하고에 갔다 왔잖아요. 완전 전통적으로 그렇게 도시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사람들 붐비는 곳에 도시 속에 있으니까 와, 야 진짜 기분도 이상하고 전통과 이런 현대 문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 관광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시부야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카와가 갔을 때 그렇게 안 좋아해. 원래 이런 카와가 있을 때 거의 뒤에서 덥다고. 여기는 이제 센터가입니다. 센터가이 시부야 센터가이. 사람들이 진짜 되게 자유로워. 자유가 허락된 뭔가 다른 세상 같은 느낌? 다른 또 일본과 다른 일본 지역이랑 아예 진짜 느낌도 다르고 다른 공간에 온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다양한 인종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옷 입은 형태가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누군가 보지 않아도 노래를 부르는 환경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이 거리 자체가 프리덤, 자유다 이런 느낌. 와 근데 이 사람들 옷이 다 다르네. 다 개성있게 입으시네. 그 장르에 규탄이 없어요. 다 모든 나라의 패션에 다 모여있는 것 같아. 되게 자유로워 옷 입는 그 스타일들이. 이래서 시부야 하면 패션, 패션과 패션의 거리네요. 시부야 109입니다. 이치마루 큐라는 유명한 찍이 걸려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인파를 뚫고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 진짜 서양인들도 엄청 많다. 야끼 고자 냄새. 교자 냄새? 아 여기 먹거리도 진짜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아요. 생맥주 190엔입니다. 2,000원? 어. 와 미쳤다. 여기 시부야 캔다. 샤켄다. 샤켄다라. 가봅시다. 그리고 저 이렇게 서서 드시는. 타치노미. 그건 술집이에요. 어 서서 마시는. 서서 마시는. 완전 아기자기해. 서서 마시는데 많으니까. 아. 여기는 조그만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네. 교빵. 교회 빵이다. 야, 저거 한국의 생명이면 조금 문제될 수 있는. 말 많이 나오지. 역시 시부야는 프리덤이. 프리덤. 시부야 어. is 프리덤. 밤에 다 교회 가고 있어 지금. 아, 사람들 막 새벽 기도 가시나 본다.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철학 기도. 아 볼까요? 맛있는 냄새 엄청나요. 우리 뭐 먹고 갈까? 살아있다. 라면 나라. 형 저거 형 저거 뭐 그 뭐지? 너.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요시노야. 규동집. 먹고 싶은데요? 어? 아 규동 먹자고? 규동집이래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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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어 그래. 진짜 규동 안 먹었었지? 네. 와갖고. 네. 어. 또 시부야 와가지고 규동. 이스마세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김동진님 기와토. 하이. 일본어가 지금 한국 올 한국어 메뉴가 처음 봐. 너무 행복해요. 내가 메뉴를 고를 수 있다는 게. 파 쇠고기 계란 덮밥에 고기 듬뿍. 네. 저도 같은 걸로 가겠습니다. 저렴하니까 학생들이 먹기 진짜 좋은 거 같아. 혼자 먹기도 좋은 거 같아. 어? 어? 벌써? 아. 아, 이제 흰자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노른자만 이렇게 하야. 아.
되게 좋다. 집에 사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왜 줬겠어요? 어? 딱 봐도 이거잖아. 아, 우리 시간 잘났다. 어, 아, 이거잖아. 내가 어디서 봤다. 배고파가지고. 파를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냈습니다. 파는 이거 다 넣어버려요. 와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베디 베디 왜 먹어봐. 알았어, 난 알았어. 맛있어. 이게 5,000원이라고? 진짜 푸짐하지? 이게 5,000원이에요, 형님?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냥 너무 밥도둑인데? 뭐. 너무 고소해. 최초 생각보다 엄청 신선한데요? 이거요? 뭔가 생각이 있었구나. 규동 어땠습니까? 너무 맛있었어. 네, 좋았어. 김밥 조금 퀄리티가 이 정도나? 내리가 아주. 일단 아 너무 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까지 든든하게 포식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간도 그렇게 세지 않아요. 되게 딱 규동일까 난 사실 좀 걱정했거든. 좀 약간 짤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도 안 짜. 담백하고 맛있었어. 오이씨 집에 와서 딴 거 먹고 싶어. 젊음에 타 들어버렸습니다. 아, 타. 밤이 끝나질 않습니다. 지금 아, 한 새벽 1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밤이 끝나지가 않아. 거리가 숨을 쉬는 느낌? 꺼지지 않는 불빛 시부야.